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6절, 13절에서 16절, 20절에서 23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젊은 병사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저 건너편에 있는 블레셋 군대의 전초부대로 건너가자. 그러나 요나단은 이 일을 자기의 아버지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사울은 그때 기브아에서 그리 멀지 않은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러 있었다. 사울을 따라 나선 군인들은 그 수가 약 600명쯤 되었다. 아히야가 에봇을 입고 제사장 일을 맡고 있었는데 그는 바로 이가봇의 형제이다. 아히야의 아버지는 아히돕이고 할아버지는 비느하스이고 그 윗대는 실로에서 주님을 모시던 제사장 엘리이다. 그들 가운데 아무도 요나단이 떠난 것을 알지 못하였다. 요나단이 블레셋 군대의 전초부대로 들어가려면 꼭 지나야 하는 길목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양쪽으로 험한 바위가 있었다. 한쪽 바위의 이름은 보세스이고 다른 한쪽 바위의 이름은 세네이다. 바위 하나는 북쪽에서 거대한 기둥처럼 치솟아올라 믹마스를 바라보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남쪽에서 치솟아올라 개발을 바라보고 있었다. 요나단이 무기를 든 젊은 병사에게 말하였다. 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의 전초부대로 건너가자.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도 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요나단이 손과 발로 기어올라갔고 그의 무기를 든 병사도 그 뒤를 따라 올라갔다. 요나단이 블레셋 군인들을 쳐서 쓰러뜨렸고 그의 무기를 든 병사도 그 뒤를 따라가면서 닥치는 대로 쳐 죽였다. 이렇게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병사와 함께 결의수 한 쌍이 반나절에 갈아엎을 만한 들판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사람은 20명쯤 되었다. 이때 블레셋 군인들은 진 안에 있는 군인들이나 싸움터에 있는 군인들이나 전초부대의 군인들이나 특공대의 군인들이나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었다. 땅마저 흔들렸다. 하나님이 보내신 크나큰 공포가 그들을 휘감았다. 베냐민 지역의 기브아에서 망을 보는 사울의 파수꾼들이 건너다 보니 수많은 블레셋 군인들이 아우성을 치며 이리저리 몰려다니고 있었다. 사울과 그를 따르는 온 백성이 함께 함성을 지르며 싸움터로 달려가 보니 블레셋 군인들이 칼을 뽑아들고 저희끼리 서로 정신없이 쳐 죽이고 있었다. 블레셋 사람들 편을 들어 싸움터에까지 나왔던 히브리 사람들도 이제는 돌이켜서 사울과 요나단이 지휘하는 이스라엘 편이 되었다. 또 전에 에브라임 산간지방으로 들어가 숨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블레셋 사람들이 지고 달아난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뛰어나와 블레셋 군인들을 뒤쫓으며 싸웠다. 그날 주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전쟁은 베다웬 너머에까지 번졌다. 사무엘상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16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의 한 사람이 판세를 바꾼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 주요 인물에 가려진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갈렙이 그렇죠. 여호수아의 그늘에 가려서 그 정도로 부각받지는 못했지만 여호수아 못지않은 믿음의 소유자가 갈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갈렙더러 나를 온전히 쫓은 자다 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사무엘서에서 다윗에게 가려진 인물을 꼽으라면 요나단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요나단의 믿음은 다윗에 못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나단이 나이가 훨씬 더 많거든요. 다윗에게 직간접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자신의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줍니다.
나중에 요나단이 죽을 때 다윗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토록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붙여주신 평생 잊을 수 없는 동반자가 사실은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주셨다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그는 그의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나에게 사명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아마 되새겼을 것입니다. 요나단 사울의 아들이자 조력자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모범으로 삼을 만한 중요한 인물이고,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떠한 담대한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또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13장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한 채 조급한 마음에 번제를 먼저 드림으로써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게 되죠. 그리고 그의 왕조가 길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전쟁 상황은 판세가 바뀌지 않은 채 굉장히 이스라엘에게 불리한 상황인 상태에서 오늘 이 14장까지 이어지게 돼요. 이스라엘이 불리한 세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첫 번째, 사기가 바닥을 쳤다라는 것, 두 번째는 병력의 열세라고 하는 것, 세 번째는 무기의 열등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무기도 굉장히 열등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13장에 이스라엘에는 대장장이들이 없었대요. 블레셋이 기술자를 두지 못하도록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무기 든 자는 사울과 요나단 뿐이었고 일반 군사는 무기를 들지 못한 채 아마 곡괭이나 뭐 이런 걸 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열악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어느 것 하나 블레셋을 이길 수 없는 상황이 이스라엘의 형편이었습니다. 경영 용어 중에 경쟁 우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기업이 경쟁사에 비해서 어떤 영역에 있어서 우위를 점하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원가를 좀 더 저렴하게 가져와서 공급할 수 있다면 원가 우위를 가진 것이고, 동일한 비슷한 제품이긴 하지만 어떤 차별화를 가지고 있다, 품질이 더 낫다, 편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차별화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 원가 우위와 차별화 둘 다 가지고 있으면 포지션 우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곤 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비해서 모든 면에서 지금 열등한 상황이에요. 게다가 이 왕의 이 사울은 뭘 하고 있었냐? 성류나무라고 하는 곳에 그냥 머물러서 정말 무능한 지도자.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이제 번제를 먼저 드린 것 때문에 두려워서 그런지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아주 무기력한 지도자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투에 나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왕이 그러니까 병사들은 말할 것도 없던 상황이었던 거죠. 보통 이스라엘은 블레셋이나 이웃 국가에서 모든 면이 뒤쳐져도 한 가지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영적인 우위입니다. 자, 그러면 영적 우위는 있었는가? 성경은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데, 그게 누구냐면 사울 옆을 지키고 있었던 제사장 아히야를 언급합니다. 이 아야를 이렇게 소개를 해요. 3절에 아야가 에봇을 입고 제사장 일을 맡고 있었는데 그는 바로 이가봇의 형제다. 아야의 아버지는 아이두비고 할아버지는 비느하스고 그 윗대는 실로에서 주님을 모시던 제사장 엘리야다. 자, 아야의 형제 중에 바로 이가봇이 있었답니다. 이가봇이 누구죠? 그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 이 엘리가 죽을 때에 태어났던,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저주받은 이름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 형제가 아이야고요. 이 아이야의 바로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가 바로 실로에서 섬기고 있었던 바로 엘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 가문은 사실 하나님의 영광에 떠난 제사장 가문의 후손이 아이야입니다. 근데 그 아이야가 사울을 지키고 있었대요. 그 얘기는 영적인 우위도 점할 수 없는, 정말 어느 곳 하나 하나님께 뜻을 구해도 에봇을 입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에봇인데 그것을 입고 있는다고 한들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겠느냐? 못 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사울이 처한 형편이었던 것이죠. 사태가 왜 이 지금까지 가게 되었는가? 블레셋을 치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에게 주신 명령이었어요. 자, 이제 블레셋을 쳐라. 그래서 사울이 군사를 모은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제 요나단이 먼저 기습 공격을 하면서 이 마치 벌집을 건드린 것처럼 블레셋이 수만 명을 데리고 공격을 해오면서 지금 포위 상황이 되게 된 것입니다. 나름대로 사울도 잘해보려 했다가 선을 넘은 것이고 또한 이 요나단도 나름 기습 공격을 통해서 좀 승리를 쟁취하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위기 상황을 불러온 원인이 바로 이 요나단의 기습 공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사면초과와 같은 모든 이 어느 것 하나 경쟁우위를 가질 수 없었던 상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상황해서 우리의 상황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 이러한 비슷한 형편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어떤 분은요, 직장에 부도가 났어요. 최근에. 그래서 그 직장에 투자했던 그 수억 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겪은 분이 계십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잘 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 충격과 아픔 때문에 어떤 분은요, 타국인이셨는데 찾아오셔서 금요성년집회 때 기도 부탁을 하시는데 자기는 믿음이 없는 가정에 시집을 가서 혼자 믿음 생활을 하는 거야. 남편도 믿음이 없고 부모님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 가족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가족은 가정이지만 이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요, 엄청 공격이 너무 강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 공격 때문에 그런지 자기도 모르게 화가 나기도 하고 그것이 어떤 울분이 되어서 우울증이 되기도 하고 공황장애로 오기도 하고 뭐 이런 형편에 있는 그분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끝까지 우리 가족들을 품고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분이 계시고요. 어떤 분은 상가에서 작은 가게를 오픈해서 일을 하는데 아, 그 주변 이제 이 들어와 있는 가게들이 굉장히 영적으로는 좀 어두운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자기가 포위당한 상황 같다. 너무 억눌린다는 거예요. 주중에 일을 해 가면 뭔가 영적으로 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도 계셨어요. 공통점 무엇이냐면 사면초가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의 관계나 영적의 문제나 재정의 문제나 여러 면에서 지금 꼼짝달싹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상황이 어려우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너무 어려우면 이 기도조차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나도 모르게 마귀의 속삭임이죠. 아, 이제 다 끝난 거 아닌가, 이제 포기해야겠다, 이런 생각, 더 나아가서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려는 그런 마귀의 속삭임이 이런 상황 속에서 들려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요나단이 자기의 기습 공격 때문에 지금 수만 사람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 뭐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앞뒤가 막혀버린 상황을 보면서 정말 여러분 그때 들어오는 생각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들, 끝이다, 또한 끝났다, 너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여러분 이것은 마귀의 속삭임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끝이 되기 전까지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행하실 일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레이그 그로셀 목사님 쓰신 먼저 결정하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뜻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숨쉬고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여전히 그분의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줄 수 있는 사랑이 있고 사역이 있고 내가 전해줘야 될 소망이 있고 내가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줘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선한 일을 하다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치 마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브라살로 계속 마귀는 낙심케 하고 포기하게 하고 그만두게 하고 자리를 옮기게 만들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울은요, 너무나 무기력하게 이 성류나무 밑에서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이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은 채에 스스로 독단적인 행동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를 거역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리고 굉장히 무모한 결정을 내립니다. 뭐냐면 자기하고 이 자신의 무기를 들고 있는 병사와 함께 블레셋의 전초 기지까지 가자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군대까지 가려면 보세스와 세나라고 하는 협곡을 지나가야 됩니다. 지형이 험했기 때문에 블레셋도 포위를 했지만 섣불리 산을 내려와서 이 협곡을 지나 침공을 못한 채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요나단이 자기와 함께 이 병사 둘만 적진에 침투한다는 것은요, 사실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래요. 무모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이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은 무모함이 아니라 담대한 믿음에서 나온 용기의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이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된 근거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말씀에 근거했던 것입니다. 자, 6절에 보면요, 요나단이 무기를 든 젊은 병사에게 말하였다. 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의 전처 부대로 건너가자.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도 있다. 자, 일단 승리는 주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아무리 상황은 너무나 어렵지만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그러면서 거둘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있죠.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의 특징이 무엇이냐?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적은 숫자라도 많은 상대를 이길 수 있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만일 그가 그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한 것이라면 이것은 무모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은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그분의 성품에 목숨과 운명을 건 믿음의 행동이었어요. 내가 움직일 때에 어떤 근거로 삼느냐에 따라서 무모한 것이냐 아니면 담대함이냐, 이것이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이길 수 있고 주님의 승리는 군대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그가 믿었던 거예요. 이런 담대한 행동의 배경에는 단순한 믿음, 그러면서 동시에 확고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사면 초과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보통 그 상황이 눌려요. 둘러봐봤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돌아보면 사면초과의 상황에서 열린 것은 어디입니까? 하늘입니다. 요나단은 그 상황에서 상황을 둘러볼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주목한 것이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과거에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기억했던 거예요. 거기에서 그의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자, 질문입니다. 요나단의 이 담대한 믿음이 어디서 온 것일까요? 아버지 사울에게 왔을까요? 사울이 처음에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울은 사람들의 말에 좌지우지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믿음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이러면 로마서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들음을 믿고 입술로 고백할 때 구원이 임한다고 했죠. 하나님 믿습니다. 아멘이라고 할 때는 진리로 정말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듣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들었을까? 출애굽 이후에 광야 시대를 거쳐서 여호수아의 이 가나안 정복의 시기를 지나서 사사기 시대, 사사들의 이야기까지 최근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역사, 이 말씀을 요나단은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주님의 구원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증거를, 그 말씀을 붙잡고 있었는데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사사기서의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이 있었던 그 당시의 상황과 지금 굉장히 비슷해요. 기드온 당시에 미디안 지세에서, 바로 처한 상황에서 얼마나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산과 동굴과 이런 데 숨어 살았어요, 백성들이. 지금 블레셋 지하에서 이스라엘도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너무나 흡사한 상황이죠. 기도는 두려움이 참 많았던 겁쟁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밤에 몰래 일할 정도로, 들킬까봐 미디안에게 밤에 몰래 나와서 일했던 겁쟁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와서, 큰 용사여, 너에게 큰 능력이 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능력을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면서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 사람으로 바뀌게 되죠. 그가 전령들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3만 2천 명이 기드온 주위로 모입니다.
당시에 미디안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군대가 모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사사기 7장 2절입니다.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거느린 군대의 수가 너무 적다? 많다는 거예요. 저는 좀 이상한 말씀입니다. 미디안 군대는 13만 5천이고 지금 모인 군대는 이스라엘은 3만 2천이에요. 당연히 적은 거예요. 4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적다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너무 많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 다음이 나와 있는데 내가 거느린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 이대로는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내가 거느린 군대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쳐놓고서 제가 힘이 세어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된다.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것은 우리 힘이 아니라 그분께 달려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배우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려고 의도적으로 군대 숫자를 줄이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로 이긴 다음에 아 우리의 군대가 강해서 우리가 많아서 우리가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뭐 나의 지도력이 뛰어나서 뭐 우리에게 어떤 용병들이 뛰어나서 이런 말 하지 못하고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인간적인 강점을 제해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할 때에 어떤 일을 잘 수행을 했어요. 잘했어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역시 내가 잘했지. 내가 여기에 얼마나 열심히 붙어서 프로젝트를 했는지 몰라. 이런 마음이 인간적인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나를 제치지 말고 내가 너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준 것이고 능력을 준 것이고 너에게 사랑을 묻혀준 것이고 이 모든 것을 하게 한 것임을 잊지 말아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린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라. 흩어버려라. 그래서 2만 2천 명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만 명이 남았어요. 이것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줄인 것이 300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드온의 이 300 용사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300명이니까 최정예 부대일 거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편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편견을 강화시킨 이유가 있는데 영화 300입니다. 영화 300. 영화 300 보신 분 계십니까? 스파르타가 이제 이 페르시아 군에서 맞서서 1당 100이잖아요. 1당 1000입니다. 그분들 여러분 아시죠? 막 근육이 엄청나잖아요. 2도 받고 3도 받고 막 가슴 근육이 뭐 엄청나잖아요. 그리고 망토를 두르고 무슨 슈퍼맨처럼 굉장히 강하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전투력이 대단합니다. 좁은 협곡에서 물리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기드온의 300용사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300용사는 최정예 부대가 아니에요. 게다가 이들에게 최첨단 무기가 주어졌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충격적이게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300 용사에게. 첫 번째, 식량입니다. 밥은 먹고 해야지. 그래서 이제 식량을 챙겨줍니다.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나팔을 줍니다. 무기가 아니에요. 나팔을 줘요. 사사기 7장 8절입니다. 중간에 읽을게요. 이스라엘 군대는 각자의 집으로 돌려보냈다. 남은 300명은 돌아가는 군인들에게서 식량과 나팔을 넘겨받았다. 하나님이 나팔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생각이냐면 그나마 300명에게 무기가 주어졌으면 이 무기로 이겼다 또 그럴까 봐 아예 그냥 무기를 다 빼버리고 나팔만 준 거예요. 그래서 밤에 갑자기 나팔을 불기 위해서 혼동하게 시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미디안 군대가 서로 치고받죠. 자중질환을 일으켜서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것이 사사기 7장 22절입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주님께서 모든 적들이 저희들끼리 칼로 치고받게 하였다. 대승을 거두어요. 대승을. 이것이 기드온과 300용사의 이야기고 역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나단은 이 말씀에 너무 익숙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에 자신의 운명을 거는데요. 지금 자신들이 처한 상황과 기드온이 처했던 상황이 너무 흡사하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자 보세요. 포위된 상황, 병력도 열세, 무기도 열세, 아니 무기가 없는 상황까지도 너무 비슷하죠. 똑같은 한 가지가 하나 더 있었어요. 뭘까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도 역시 동일하신 거예요. 그 상황이 너무 흡사한 상황 속에서
자, 그러면 그 당시에 기드온의 역할을 할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기드온과 같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나갈 사람이 어디 있느냐. 사울은 계속 그냥 머물러 있어요. 무기력하게. 사울은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강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청한 상황과 말씀의 상황을 비교하면서 어떻게 닮아있는지를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백성들을 구원하셨는지를 보면서 또한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겠구나라는 것을 믿을 때에 점점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더 나아가서 그 믿음을 순종으로 표현해 보십시오.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자라는 것은 결국 순종을 통해서 말씀을 경험하게 되면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여기서 왜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니지만 영적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느냐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의 말씀을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이 말씀의 약속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하면요 지식으로 끝납니다. 자라질 못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위험을 감수해보는 거예요. 믿음의 모험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실험해보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가 있죠. 그때마다 흔들릴 수는 있지만 넘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뿌리를 주님께 굳게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위기 상황에서 요나단이 한 말씀, 주님께서 허락하신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지식에서 온 게 아닙니다. 그의 삶에서 과거에 크고 작은 사건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경험했고 또한 기도원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심으로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리라는 믿음이 그의 안에 작용했던 것이죠.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수동적으로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오늘 취해야 될 행동은 무엇이냐, 그것을 가지고 순종해 보시라는 거예요. 요나단의 전략은 험한 지형을 통과해서 이 산악지형에 있는 이 블레셋에게 접근해서 자신들을 보이는 겁니다. 자, 좀 약간 아이디어가 좀 독특한데 요나단과 무기 든 병사 둘이서 블레셋에게 우리 여기 있다라고 보여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 그러면 반응이 두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는 위에서 자신들이 내려보더니 저기다 하고 우르르 내려와서 쳐들어오면 이거는 후퇴를 해야 된다. 이길 수가 없으니까. 이게 첫 번째 전략이고 두 번째,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보여줬는데 오히려 너희들이 올라와라고 하면 아,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인이다, 징조다라고 이 요나단은 믿었던 거예요. 자, 그것이 10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우리를 자기들에게 올라오라고 하면 우리는 올라간다. 이것을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는 징조로 알자. 하나님, 저희가 가는데 만약 그들이 올라오라고 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갔는데 어떻게 돼요? 정말 올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들을 붙여주셨구나. 이 요나단이요, 믿음을 가지고 움직일 때 한 번 결정하고 계속 그냥 쭉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갈 때마다 하나님 올라가야 됩니까? 올라갔을 때 그들이 봤을 때 쳐들어오면 도망가야 됩니까? 묻는 거야. 그랬을 때에 징조를 하나하나 점검한 것이, 이걸 어디서 배웠을까요? 말씀에서 배웠어요. 누구에게 배웠어요?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임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뭘 구해요? 양털 기도를 해요. 양털 기도를 두 번을 하면서 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군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전쟁이군요 라고 믿고 나갑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그걸 통해서 요나단이 그걸 배워서 하나님의 징조를 물으며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시면서 하나님 이것입니까? 징조를 보여주십시오. 사인을 보내주십시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인으로 알겠습니다. 이런 기도 가운데, 분별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그와 함께 무기를 든 병사가 올라가서 하나님이 사인을 줬잖아요.
망을 보고 있었던 블레셋 군사 수명을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수명, 2대 20명, 뭐 대단한 싸움이죠. 그렇지만 블레셋 군대가 3만 명이 넘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대단한 성과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는 전초기지예요. 전초기지에서 한 3km 떨어져 있는 본진이 있는데 이 소식이 본진에게 들려줍니다. 또 어떻게 이것이 소식이 전해졌냐면 굉장히 위급하고 위험한 상황으로 보고가 돼요. 그래서 공포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들이 본진에서 다 두려워 떨어요. 어떻게 되냐면 15절 보세요. 이때 블레셋 군인들은 진 안에 있는 군인들이나 싸움터에 있는 군인들이나 전초부대 군인들이나 특공대 군인들이나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었다. 땅마저 흔들렸다. 하나님이 보내신 크나큰 공포가 그들을 휘감았다. 전쟁의 승패의 중요한 것이 사기라고 했습니다. 사기가 떨어지면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됐냐면 당시에 고대 근동에는 그 땅을 지배하는 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병사들이 두 명의 적군에 의해서 20명이 죽는 걸 보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들의 신이 이 땅에서 지금 일하지 않는구나, 함께하지 않는다는 불길한 징조로 이들이 해석을 하게 된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 것이죠. 패배하리라는 공포가 군대에 확산이 됩니다. 여러분, 이 공포라고 하는 전염병이 있어요. 누가 두려워하면요 이렇게 싹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 가운데 공포가 퍼지면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서로 막 싸우게 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벌어지게 된 거죠. 막 바깥에서 이제 막 아우성 치는 소리가 나니까 사울이 가만히 앉아있다가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보고 그때 이제 달려가요. 자 보세요. 사무엘상 14장 20절이죠. 사울과 그를 따르는 온 백성이 함께 함성을 지르며 싸움터로 달려가 보니 그렇게 뒷북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눈치 보고 있다가 뒤늦게 나가는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블레셋 군인들이 칼을 뽑아들고 저희들끼리 서로 정신없이 쳐 죽이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을 물리치면서 또한 숨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또한 합세를 하고 또한 블레셋 군인들 중에서 끌려갔던 히브리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돌아서서 또한 블레셋을 공격하고 정말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만지시기 시작하여서 결국에는요 그날 대승을 거두는데 이렇게 오늘 말씀은 정리가 되죠. 23절인데 그날 주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누가 구원하셨다고요? 주님께서. 자 보세요. 기드온의 300용사가 과거의 신화가 아니라 그것이 오늘날 다시 새로운 역사로 쓰여지게 됐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의 순종의 담대한 발걸음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한 사람이 판세를 바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 그리고 요나단의 새로운 역사 그리고 이제 누구 차례입니까? 여러분들 차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형편 속에서 사면초과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 뭘 기다릴까요? 나를 정말 신뢰하고 인간적인 어떤 조건인가 여건 따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승리가 달려있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통로가 되고 입구가 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배우자가 바뀌고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바뀌고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바뀌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나라와 민족도 바뀐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역사를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독립전쟁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어려울 때 6.25 전쟁 때에도 아 이제는 끝났구나, 낙동강만 넘으면 우리나라 이제 끝나는구나 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역시 지금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그 믿음의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기 오늘 이야기에 숨겨진 또 하나의 믿음의 사람이 있는데 요나단과 함께했던 무명의 병사예요. 이름이 써있진 않지만 사실은 숨겨진 영웅입니다. 요나단이 가자고 했을 때에 이 무기를 가지고 있던 사람은 이 병사입니다. 여러분 골리앗도 나중에 보시면 무기를 든 병사가 따로 있었던 거 아시죠? 그 당시의 문화였던 것 같아요. 무기를 든 병사가 아 저는 못 가겠습니다 혼자 가서 이랬으면 아마 못 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담대하게도 지금 두 명이서 가면 정말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병사가 요나단이 가자고 했을 때 뭐라고 답하냐면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기를 든 자가 요나단에게 말하되 당신의 마음이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자, 이 말씀을 가만 보시면 이런 고백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 당신께서 마음이 있는 것을 행하십시오. 앞서 행하시면 제가 그 마음을 같이하여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는 표현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간다는 표현을 after라는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뜻을 정했어요. 근데 나와 함께 할 사람이 있나?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아무리 상황은 너무나 어렵고 불길하고 경쟁이 하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 간에 행하십시오. 제가 따라갈 테니 순종할 테니 이루시옵소서. 저는요, 이 무명의 사람이 어떻게 보면 더 대단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왜 이것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기독교의 역사는요, 이름 있는 자만이 아니라 사실 수많은 무명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비범한 사람만이 아니라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갈릴리 어부와 같은 그 당시에 멸시받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나라는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그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그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그대로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의 동역자의 만남의 복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포기는 언제 쓰는 거예요? 김장할 때. 제가 미국 목회할 때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김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열 포기했습니다. 포기는 그때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외에는 포기는 안. 주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면초과 같은 상황을 허락하시는데 그것은 진정 정말 이건 하나님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근육이 단련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요, 19세기부터 제2차 세계대전까지 영국 수장이 70% 정도, 67%인데 거의 70%죠. 그리고 미국 대통령의 3분의 1이 어릴 적에 부모를 잃었던 분들이래요. 어려운 일을 겪었던 이들이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한 것이죠. 자주성가한 사업가들의 특징 3분의 1이 난독증으로 참 어려움이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이런 개념을 소개해요. 바람직한 어려움. 바람직한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난관을 극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혹독한 환경이 걸림돌이 아니라 사실상 성장할 기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가가 말하기를 장애나 불리한 환경을 극복한 사람들은 불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것이 아니라 불리한 환경 때문에 그들이 성숙하고 성공할 수 있었던 것 같다라고 결론을 내려요. 저는 이것을 요나단에게 이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불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굳건한 믿음을 가진 것이라기보다 그 이전에 불리한 상황 때문에 그의 시선은 주님께 고정이 되었고 불리한 상황 때문에 그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세요? 불리한 상황입니까? 어느 것 하나 유리한 것이 없으십니까? 사면초가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어디예요? 오직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를 기대하며 나아가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 어려운 상황이 바람직한 어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어려움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예요? 편안함이에요.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고 유익하지 않은 편안함이 있습니다. 편안함은 좋은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아요. 지구에 중력이 있는데 여러분, 이 중력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근육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중력이 없기 때문에 저항이 없으니까 근육이 빠지면서 결국 사람은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중력을 주신 거예요. 너무 중력이 세면 걸어다닐 수도 없죠. 적절하게 중력을 주셔서 너무 과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가볍지도 않도록 우리의 삶의 중력을 하나님이
조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바람직한 평안함을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사랑을 풍성히 부어주시면서 그를 세워나가십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요, 바람직한 어려움을 주셔서 믿음을 견고케 하시고 주님을 향한 시선이 고정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단련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상황을 다 보시고 각 사람에 맞게 상황을 안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섭리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런 상황을 통해서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판세를 바꾸는 믿음의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 사람이 요나단, 그 사람이 다윗, 그 사람이 에스더, 그 사람이 모세,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가 존 낙스라는 분입니다. 이 사람은 참 핍박을 많이 당했어요. 가톨릭에 대항해서 종교개혁을 하는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해서 그의 별명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나팔수다, 이런 별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남긴 말 중에 이런 것이 있다고 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사람이 항상 다수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사람이 항상 다수다. 여러분들 지금 혼자라고 느끼십니까? 내 주위에 돕는 사람이 없다라고 느끼세요? 믿는 사람이 나 혼자라고 느끼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한다면요, 그것이 항상 다수인 거예요. 여러분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우리 빚어가시기 위해서 바람직한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에도 성경 뭐라고 해요? 기뻐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종류의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우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며 어떤 상황 중에서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에 기드온에 처했던 상황과 요나단이 처했던 상황과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유사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빼라고 하십니다. 너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왜 자꾸 나를 제끼려고 해? 마치 너가 하는 것 마냥, 너의 재능을 하는 것 마냥, 너의 경험을 하는 것 마냥 왜 그렇게 생각하니? 그래서 사면 초과의 상황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상황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시선이 고정되고 우리의 쓰지 않았던 믿음의 근육을 쓸 수 있도록,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바람직한 어려움을 때로는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그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통성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정말 사면초가 아버지 성에서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하시겠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항상 다수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이 많고 적음이 달려있지 않음을 알게 해주셔서 아버지의 믿음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순종할 때에 말씀에 경험할 때에 우리 믿음은 자라나게 됩니다. 주를 향한 경고한 믿음이 자라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거에 나는 역사가 과거의 역사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이루시는 새로운 역사인 것을 바라보며 그분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심에 감사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너의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귀를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보이는 대로 판단하여 낙심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좌절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이제는 끝이다, 포기해야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여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며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주님이신 것을 주여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인 것 같아도, 고독한 것 같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사람이 항상 다수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이 믿음에 눈이 활짝 열리게 해주셔서 이 험한 세상, 정말 블레셋에 의해서 포위된 것 같은 불의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 주시는 성령님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드온의 역사, 또한 요나단 이 승전보가 과거의 역사책에 묻혀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의 이야기, 바로 오늘 그분의 이야기, His story인 것을 알게 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역사를 써내려가며 그 역사의 또한 주인공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홀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1조로 또한 감사헌금으로, 성경금으로, 구제헌금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우리의 몸도 마음도 인생을 주님께 드리오니 깊어진 주의 뜻을 위하여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물어두지 아니하고 우리 이웃을 위하여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서, 그의 나라를 위하여서 마음껏 하나님 사용할 수 있는 자, 그리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진정 하나님 경외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진정 경외함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가정 각 영역 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마음에 합한 사람을 통하여 세워주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또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의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정말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억눌려 인자들을 풀어주옵소서. 김국기 목사님, 김정은 목사님, 최충길 선교사님, 장문석 집사님을 속히 풀어주시옵소서. 남과 북의 복음이 복음으로 통일되어서 평양에서, 북한 땅에서 마음껏 주를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지금도 선교지에서 신실하게 예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또한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중보하며 함께 주여 오실 길을 예배하는 세례원과 같은 귀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선언목자교회, 또한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 앞에서 찬양하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하길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거룩한 하며, 말씀 세세 영원히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시며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어떤 상황 중에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깨하심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목숨을 걸며 운명을 걸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 앞에 나간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일터와 저들의 자녀들 다음 세대 이 교회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